한 남자가 자신의 반려견과 함께 해외로 여행을 왔다. 그러다 배가 고파져서 어느 식당에 들어갔는데 남자는 자신의 음식을 주문하면서 반려견에게도 먹을 것을 조금만 줄 수 있냐고 물었지만 주방장이 알아듣지를 못해 난 바디랭귀지를 시전했다. 이윽고 알아들었는지 주방장이 반려견을 안고 안으로 들어갔다. 그리고 잠시 후 주방장이 요리를 가져왔다. 그리고 뚜껑을 연 순간 남자는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말았다. 난 엄마와 단 둘이 살고 있다. 최근 학교 시험 기간이라 밤 늦게까지 집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다. 아들, 문 열어. 간식 먹고 해. 나중에요. 식탁 위에 두세요. 잠시 후. 아들, 문 열어봐. 간식 좀 먹고 해. 괜찮으니까 식탁 위에 두세요. 잠시 후. 엄마, 나 지금 공부해야 되니까 나중에 먹을게요. 그러자 엄마는 갑자기 화를 내며, 아들, 문 열어. 간식 먹고 하라니까? 문 열어. 문 열라고. 아, 정말 왜 그래요. 나중에 먹을 테니까 식탁 위에 두시라고요. 그러자 엄마는 애원하다시피, 아들, 제발 문 열어. 제발 문 좀 열어줘. 응? 제발. 그 순간 갑자기 난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. 반려견을 위해 따로 먹을 것을 주는 줄 알고 안고 들어간 줄 알았는데 주방장은 반려견으로 요리해달란 뜻으로 알아듣고 그의 반려견을 안고 들어간 거였다. 엄마는 오늘 외할머니 댁에 가셔서 내일 오신다고 했는데 밖에서 날 부른 사람은 누굴까?